피어내는 자리다. 그 말, 세계 이름이 그래요. 거기는 아마 연꽃이 많이 피는 그런 세계인가 봐. 그 전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뭐 어느 공원 안에 연꽃을 그 불교 교체라고 해가지고 막 파내가지고 법정 스님이 동아일보다 크게 칼럼을 써가지고 막 떠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곳곳에 연꽃을 심어가지고, 전 국토가 연꽃밭이에요, 지금, 연꽃철 되면요. 곳곳에 연꽃을 뭐, 농사 지어봐야 별 볼 없으니까, 연꽃이나 심자 해가지고, 연꽃 심어가지고, 그 이제 연밥도 만들지, 연뿌리도 캐서 뭐 팔지, 그 다음에, 또 연꽃도 팔고, 뭐, 거기에, 그 수확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연꽃 심어놓으면. 관광객 와서 거기 또 이제 즐기지. 예. 또 그 사람들에게 뭐 제공해서 좋지. 그래서 뭐 한때는 그 기사를 내가 읽었거든요. 그 불교계에서는 상당히 그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떠들고 그랬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조금 참지, 스님도. 그냥 있었으면은 저절로 이렇게 온 세상이 연구 세상이 된 거야. 그런데 요거는 연꽃의 의미를 불자들이나 잘 알지. 예,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 하, 저 연꽃 하면 불법이야, 그대로. 부처님 법이라, 그냥. 저 연꽃처럼 세상을 살아야 된다. 세상은 진흙탕이다. 그러나 연꽃처럼 아름답게 살자. 하, 근사하잖아요. 세상은 어차피 진흙탕이야. 그렇지만 진흙탕 위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거. 그 향기는 좀 은은합니까? 그게 이제 불법인 거야. 부처님 법이야. 그리고 연꽃 한 송이로서 불법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세상에 어느 종교, 어느 철학이 그런 이치가 있습니까? 참 불법은 위대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출연연화자요. 불호는 변조 법계 광명왕. 그래서요. 변조 법계 광명왕. 법계를 두루두루 환하게 비치는 광명, 광명의 왕이다. 또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이름이 보당음, 보배 깃발음. 그랬어요. 불호는 대공덕 보명칭. 큰 공덕이 있어서 소문이 널리 난다. 요즘도 뭐 큰 아주 그룹 하나 만들면은 저절로 소문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하면 그냥 온데 그냥 동네방네 떠들어가지고 그냥 요즘 또 무슨 통일기금인가 뭐 해가지고 어떤 그룹에서는 2천억 사재를 그렇게 다 내놓은 그런 그 그룹 회장이 있더만. 또 그러니까 또 한 그룹에서는 또 이제 서로 이제 많이 가지려고 이제 싸우는 거 하면 또 한쪽에서는 또 있는 거 다 저렇게 재산을 내놓기도 하고 참 세상은 요지경이라 볼만해. 그 평범한 우리 서민들은 구경할 만해. 아주 구경할 만해. 그런 거 다 그냥 감상하고 구경거리로 알고 넘어가면 그만 돼요. 대공덕, 공덕이 커가지고 보명칭이라 널리 소문이 난 그런 그 이름을 가진 부처님입니다. 그 말입니다. 또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이름이 금강보장엄장이다. 다이아몬드 보석으로서 장엄했다. 박았다. 장자는 박혀있다 이 말이에요. 콱 박혀있는 게 감출 장자예요. 이건 이제 창고란 뜻도 되고 꽃집도 되고 그렇지만은 또 이런 데 새겨서 그 안에다가 이제 박아놓은 거. 거기 저 타지마할 그 대리석에다가 전부 꽃으로 그 또 아주 아름다운 빛깔 보석을 가지고 그 꽃을 그려놨잖아요. 그게 장이야. 그 속에 들어있다고. 그걸 파가지고 거기에 딱 맞는 보석을 예를 들어서 그거 시멘트 같이 이겨서 바른 것도 아니야. 정확하게 잘라내고 정확하게 또 그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탁 넣은 거라.
참 신기하죠. 그걸 뭐 어디 뭐 한 평, 두 평 정도만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 큰 건물에 안팎으로 다 그렇게 무늬를 조각해서 넣었어요. 그게 이제 장이야. 그런 것도 장이고 냉장고도 장이고 창고도 장이고 옷장도 장이고 금고도 장이고 전부 그런 것들 전부 장자로 쓰는데 여기 화엄경에서는 장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게 다이아몬드 보배 장엄장이다. 부처님 호는 연화 일광명이다. 여기도 연꽃이 나오네요. 연꽃 일광명. 연꽃 태양광명이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 세계하니 이름이 인타라 화월이다. 인타라. 인타라 이거 그물을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이제 꽃화자 달월자를 또 이제 붙였습니다. 부처님 이름은 법자재 지혜당이다. 법에 자재한 지혜의 깃대다. 법에 자재한 지혜당. 이름 아주 뜻이 좋습니다. 또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세 야야 유세야니 명 묘륜장이다. 아름다운 바퀴, 아름다운 바퀴가 박혀있는 그런 이름이고 부처님 이름은 대의청정입니다. 크게 기뻐하는 청정한 음성이다. 참 음성 가지고도 뭐 사람을 알고 음성 가지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언젠가 그 아침마당에 그 음성 가지고 뭐 하는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음성의 중요성을 그렇게 지적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유튜브에 떠 있어요. 그 아주 참 중요하더라고요. 음성. 똑같이 뭘 그 우리가 대화를 주고받아도 음성의 톤이라든지 그게 음성의 색깔이라든지 거기다 얼마든지 그 사람의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음성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가 따라서 똑같은 말이라도 그 이제 아주 기분이 좋을 수가 있고 반대로 기분이 나쁠 수가 있고 비꼬을 수가 있고 진정으로 자기 마음을 담을 수도 있고 참 그 똑같은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음성을 어떻게 그 넣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대의청정음입니다. 크게 기쁘게 해주는 청정한 음성이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묘음장이다. 아름다운 소리가 감춰져 있다. 그 말이요. 아름다운 소리가 감춰져 있는 세계. 불호는 대력선상주다. 큰 힘을 가진 아주 훌륭한 상주다. 그룹 회장이다. 이 말이요. 상주란 말은 그룹 회장이다. 힘이 있어야 되고 또 너무 그 요즘 뭐 횡포가 심하죠. 그 저기 저 뭐야 하청업체에 대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종업원이라든지 그 노동자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물론 이제 서로서로의 어떤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은 대력 선상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아주 능력은 있고 아주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아주 훌륭하고 선하고 하는 그런 그 상주다. 옛날에 뭐 그런 그 큰 그 뭐 그게 없었고 우리 경주 최부자 같은 그런 아주 뭐 농토나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당시는 이제 큰 상주나 다를 바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이들은 정말 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안을 유지해 나가는 원칙. 무슨 뭐 10리 이내에 내가 사는 10리 이내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야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어딥니까? 우리 집이 있는 데서 10리 이내에는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 흉년에 뭐 곡식 빌려주고 절대 이자 받지 마라.
곡식 빌려주고 절대 이자 받지 마라. 그런 거. 그런 게 그야말로 대력 선상주야. 능력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훌륭하고 선량한 그런 그 지주죠. 차상의 과부를 잘 믿은 수 세계하여 유 세계하니 이름이 청경월이다. 아, 이름 좋다. 청경월. 세계 이름이 청경월이다. 불호는 수미광 지혜력이다. 수미광. 수미산처럼 빛이 나는 지혜의 힘. 이런 뜻입니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 세계하니 명 무변 장엄상 가없는 장엄을 한 모습이다. 장엄을 해도 한두 가지로 장엄한 게 아니고 온 뭐 귀걸이 목걸이 뭐 있는 건 다 걸고 나왔다 이 말이 뭐지. 무변 장엄상 나머지 것까지 빌려서 걸고 나왔다. 세계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가없이 장엄돼. 그, 참, 그 지구를 지금은 그 우리가 다 속속들이 거의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지금은 다 가서 찾고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그대로 다 촬영을 해가지고 공개를 하고 그러는데 참 정말 아름다운 곳도 많고 정말 척박한 곳도 많고 어떻게 저런 땅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곳들도 있고 어떤 데는 정말 그림으로 그려도 그렇게 그릴 수 없을 만치 아름다운 곳도 있고 요즘은 뭐 안 가봐도 다 알아요. 여행 채널 틀어놓고 하루만 구경하고 있으면은 그 안에 온 세계의 경치 다 보여줍니다. 그 넓은 미국 땅도 일일이 다 보여줘요. 그 땅의 역사까지도 다 이야기해주고 여행관들 그런 것까지 다 알 수 없잖아요. 못 봐요. 이거는 헬리콥터로 다니면서 이제 사람 못 가는 데까지도 다 찍고 역사까지 다 알아가지고 설명해주고 그럽니다. 너무 볼만해요. 뭐 보러 갈 건 없습니다. 이제 TV 한 대만 있으면 돼요. 그런 시대가 됐어. TV까지도 필요 없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돼. 무변 장엄상이다. 불호는 방편원 정월광. 그랬어요. 방편원. 방편과 월력. 그것이 아주 청정한 달빛과 같다. 이런 뜻인가 보죠. 방편원 정월광. 좋은 이름 여기서 찾아가지고 자기 이름하고 바꾸고 그러세요. 이름 평소에 마음에 안 들면은 여기 뭐 얼마나 좋은 이름 많이 있으면 정월광 좋네요. 정월광. 차상의 과부를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 세계하니 명 묘화음이다. 묘화음 아름다울 묘자 꽃화자 소리음자. 아름다운 꽃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있어요. 그 꽃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불호는 법회 대원음이다. 법회, 법의 바다, 큰 서원의 소리다. 또 차상의 과부를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 세계하니 이름이 일체 보장음, 일체 보배로 장음했다. 부처님 보호는 공덕 보광명상. 공덕은 그대로 보배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광명이 나게 돼 있어요. 광명이 난 모습입니다. 그래, 내가 간혹 이제 소개하지만은 우리 신라 향가 구편인가 중에 그 양지 스님이 지은 그 향가 아주 낱말 다섯 개를 가지고 지었는데 그 속에 현실은 어떻고 우리 인생은 어떻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내가 가끔 이야기하죠. 오다 오다 오다. 과거 현재 미래로 이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가 온단 말이야. 과거도 무한히 왔었고 지금도 왔고 앞으로 또 온다. 아무리 이 생명을 한번 얻은 이상은
피할래 피할 수 없는 거요. 금생 한 번뿐이라면 그까지 팍 가버리면 그뿐이지만 다음 생이 있는데 다음 생을 뻔히 있는 줄 알면서 다음 생을 준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 함부로 인명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불자들은 불교 사상이 젖어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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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보니 어때 서럽더라 오다 서럽더라 고해야 화택이야 또. 그 뭐 어떨 땐 조금 숨 돌리면서 살만 하면은 또 어떤 경계가 나타나고 또 문제가 생기고 뭐 사업 좀 괜찮다 싶으면 자식이 속 썩이고 자식이 괜찮다 싶으면 장사가 안 되고 그거 둘 다 괜찮다 싶으면 몸에 병이 나고 자, 또 식구는 또 한둘이가 이래저래 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만 해도 한 11명 이상 되죠. 형제, 자매, 뭐 손자 해서 최소한 10명, 2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다 내 살붙이기가 돼가지고 내 아픔 많지 같이 아픈 거야.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 아픈 것보다는. 오다 서럽더라. 와보니 고해더라. 서럽더라 이 말이야. 그 고해다 화태이단 말을 서럽더라 이렇게. 서럽더라 우리네 지 혼자만 서럽고 고해고 화태인 게 아니야. 이웃집에 아무 탈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똑같아 속 들여다보면. 서럽더라 우리네 우리 모두가 다 고해요 화택이다. 바닷속에 잠겼는데 비닐옷을 입고 들어가도 물에 젖어. 비닐옷을 입고 들어가도 젖는다고. 고해에 온 이상은 전부 고통의 바다에 어느 정도씩은 다 빠져가지고 덤벙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 그게 우리 인생. 누구나 공이 다 같아. 뭐 어떤 스님이 우리나라 최고 재벌 뭐 가정사를 얼핏 이야기하는데 무슨 뭐 저 아버지는 뭐 지금 뭐 식물인간이 돼 있고 뭐 지는 이혼을 했고 뭐 지 동생도 이혼을 했고 뭐 어쩌고 그게 누구게 하고 아 그 저기 그 유명한 스타 스님 해민 스님 해민 스님이 그런 법문을 했어. 그 봐요 그렇잖아. 그렇다고요. 그래 서럽더라 우리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뭐 어떤 거지가 또 그 동네 불이 났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저 불 났다고 잘 아는 모양이네 벌써. 그래 불 구경 가자고 언덕에 올라와 다리 밑에 있다가 다리 위에 올라와 저기 구경하면서 야 니는 너희 아버지 잘 만난 줄 아느라 너희 아버지 덕에 저런 불 날 것도 없단 말이야. 만약에 집이라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불이라도 나면 어쩌겠냐. 너희 아버지 덕에 참 너희 아버지 잘 만났다. 복이 얼마나 많아서 너희 아버지 만났다. 봐요. 거지도 그런 쏠쏠한 즐거움이 있잖아. 그렇게 쏠쏠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거지도. 그 보면요 아주 어렵게 힘들게만 사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또 쏠쏠한 재미 다 있어 조금씩은 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공덕 닦으려 오다. 공덕 닦으러 왔단 말이야 우리가 선행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힘닿는 데까지 베풀고 남 배려하고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사는 거 그게 공덕 닦으려 오다. 네 번째 질이야.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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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럽더라 서럽더라 우리네여 공덕 닦으려 오다. 그게 이제 넉 줄인데 난 말은 다섯 개뿐이야. 오다가 네 번 들어갔지. 네 번 들어갔으니까 아, 다섯 번 들어갔구나. 야, 그러네. 마지막에 또 하나 있으니까 다섯 번 들어갔구나.
그래 오다 들어갔지. 그 다음에 뭐죠? 서럽더라. 어. 그 다음에 우리네요. 어. 서럽더라 우리네요. 공덕 닦으래 오다. 공덕. 어. 닦다. 어. 그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그 향가 중에서 큰 도인이 지은 향가가 되노니까요. 이것도 울력하면서 신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장육사라고 하는 경주에 큰 절을 지으면서 흙 나르고 돌 나르고 기와짝 나르고 그래 물 뜨다가 그 이기고 전부 신도들이 다 동참해서 울력을 해서 절을 지었거든요. 어. 그때 이제 노노님의 염불한다고 그래 그 양지 스님이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어, 그 울력하는 그 동작에 맞게 그렇게 아주 짧고 간단하고 누구든지 한번 들으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사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일을 하도록 그래 일하는데 힘들고 즐거워서 좋고 또 그 속에 깊은 뜻이 있어서 어, 그 인생을 깨닫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야 신기하잖아 참 불법은 어, 불법은 그래 참 구석구석이 예, 보석 덩어리라 구석구석 다이아몬드 덩어리라 그냥 어, 알고 보면 그래 공덕 닦으려 오다 그래 공덕 닦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잘 사는 길이다. 공덕 보호 광명산이다 부처님 이름이. 차상에 과불 잘 미진수 세계하여 유 세계하니 이름이 견고지다. 추 땅은 어, 견고한 땅이다. 불어는 미음최승천이다. 아름다운 음성 가장 수승한 하늘 그렇네요. 또 차상에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이름이 보광선화다. 늘 빛을 내 가지고서 잘 교화한다. 빛만 가지고 교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어는 대정진 적정했다. 크게 정진하는데 조용히 정진해. 조용히. 대정진 적정해. 그랬습니다. 뭘 기도한다고 소문 내삭고 정진한다고 소문 내삭고 공부한다고 하, 내 지금 공부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해삭고 그래 하는 게 아니야. 대정진 적정해. 조용히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속으로는 아주 알찬 공부하는 사람. 그게 이제 깊이 있는 사람이죠. 그게. 그 다음에 차상의 과업을 잘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명 선수어 장엄행이다. 잘 수호하는 그것도 큰 장엄이죠. 어, 선수어 장엄행. 중생을 잘 수호하는 그런 장엄. 불호는 견자 생환이다. 보는 사람은 모두 다 환희심을 낸다. 아주 참 부처님 이름이 좋습니다. 불호가 견자 생환이. 보는 사람은 환희를 낸다. 차상의 과불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전단 보화장이다. 전단 보화장. 전단 향나무죠. 어, 전단 향나무로서 어, 아주 보배 꽃이 에, 새겨져 있다. 불어는 심심 불가동 지혜광 변조다. 대단히 깊고 깊은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불가동 그런 지혜. 움직일 수 없는 지혜. 그 지혜에서 빛이나 지혜광 변조다. 지혜가 나서 두루두루 비친다. 이게 이제 부처님 이름입니다. 차상의 과업을 잘 미진수 세계하여 유 세계하니 명 현종종색상해다. 현종종색상, 종종색상을 나타내는 바다다. 그렇죠. 바다도 뭐, 어, 매일, 매 시간 다릅니다. 어떤 그, 자연의 변화와 또 하늘의 그 변화와 하늘의 구름의 변화와 또 해가 어디서 뜨고 어디로 넘어가고 하는 그 변화에 따라서 별별 모습을 다 그려내는 게 또 바다야. 아무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변화 많은 게 또한 바다야. 그래서 현 종종 색상해. 불어는 보방 부사이 승이 왕 광명 그랬어요. 불가사이한 최승 가장 수승한 뜻의 왕 그런 광명을 놓는 널리 놓는
그런 그 부처님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보방 널리 놓는다. 불가사의한 그리고 가장 수승한 왕. 크단 뜻입니다. 왕자는 광명. 그 다음에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세야여 유세야니명 화현 시방대광명. 그래서요. 이름이 시방대광명을 화현 변화해서 나타내는 그런 그 이름. 그 다음에 부처님 호는 승공덕 위강 무여등. 그랬어요. 수승한 공덕이 크 위험한 광명을 내는데 더불어 같을 리가 없어.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승공덕 위강이 무여등이라 더불어 같을 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수미당 운당이다. 수미운당. 수미산에 구름이 걸쳐져 있는 모습. 불어는 극정광명안 지극히 청정한 광명의 눈이다. 지극히 청정한 광명의 눈.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연화변조다. 연꽃이 두루두루 빛을 발한다. 그 모양이 주원해서 두루두루 둥글게 돌아가며 있어서 의 무변색 중묘향 만이해를 의지해서 무변색 중묘향 만이해를 의지해서 머물고 일체승 장엄운으로 일체승 장엄운으로 그 위를 듣고 이십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호해서 애워싸고 있어서 순일 청정하니 불호는 해탈정진일이다. 해탈정진일. 해탈과 정진, 정진의 태양이다. 그런 말입니다. 요게 이제 제일 앞에 한 분하고 제일 뒤에 한 분하고 그렇게 이제 조금 이제 낮게 쓰고 중간에는 뭐 그전에는 이제 이불찰 미진수 세계가 애워싸고 있었다. 2층 가면 그렇고 3층에 올라가면 3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호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4층 올라갔을 때는 4불찰 미진수 세계가 애워싸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앞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생략했어. 갈수록 그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갈수록 생략하고 속도도 빨라지고 글도 생략되고 속도도 빨라지고 그렇습니다. 하, 이거 글 환경이와 결집한 것을 가만히 이렇게 심사숙고하면서 깊이 음미해 보면은 참 그 하나가 허투루 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빼고 더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 어떤 그 호흡에 맞게 또 어떤 이치에 맞게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금강년 향수회. 크게 잡으면 금강년 향수회가 있고 그 금강년 향수회 또 20층 세계가 이제 펼쳐지고 늘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지도를 봐도 명칭과 체성이라 모든 불자들이여 차 제청 보장음 향수회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다음에 향수회가 또 있어. 이름이 금강년 장엄저. 금강년 장엄자. 저자는 밑에 깔려있다. 다이아몬드가 밑에 꽉 깔려있다. 세계종은 이름이 묘간착 인다라망이다. 묘간착. 아주 아름답게 사이사이에 인다라망 그 다이아몬드로 그 끼워져서 장엄하였는 그런 그 그물이다. 보현지 소생 음성으로서 위치라. 그래서 보현보살의 지혜로서 내는 바 음성. 환경에서는요,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자비의 실천 보살행에 귀결되기 때문에 보현보살을 최고로 칩니다. 그 문수소남 보현장자 그래요. 문수소남. 문수는 어린 아이고. 보현은 장자라 그랬어요. 문수는 첫인 동생, 막내 동생이고 보현은 장자라 그랬어요. 그래 문수 소남 보현 장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 보현행, 보현보살의 행을 최고로 칩니다. 그 보현행 하자고 이 방대한 환경을 지금 이렇게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도 보현행 하기 위해서 그 6년 고행해서 큰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는 끊임없이 보현행만 했고 또 우리도 공부해가지고
또는 돈을 벌어가지고 지식을 쌓아가지고 아니면 뭐 어떤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나름대로 20년, 30년, 40년 살면은 다 자기 나름대로 축적된 뭔가 한 가지 능력이 있다고요. 다 그 나름대로 또 능력이 있어. 뭘 영어를 잘하든지 한문을 잘하든지 무슨 뭐 밥을 잘하든지 그 밭을 잘 매든지 뭐 글씨를 잘 쓰든지 사람마다 다 그 나름의 능력을